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셋째 날인 오늘 오전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 최고의 명문 베이징 대학을 찾았습니다. 이후 사천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네, 김동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베이징 대학에서 어떤 얘기를 전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 대학에서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가량 강연을 했습니다. 중국어로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자신을 소개하며 베이징 대학 개교 1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이 이윤재 선생 등 한국 근대사에 독적을 남긴 인재들의 산실이었으며 중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지연이의 애독자라며 유비가 적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따라 나온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이웃 사촌 관계였으며 역지사지의 태도로 같은 꿈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큰 위협이라며 한국이 원하는 것은 대립과 대결이 아니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미래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빈 만찬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 측 인사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또 혼밥을 하십니까? 물론 김정숙 여사가 계시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일정 중 7기 중 5기를 외부 일정 없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빈 방문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와 함께 식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측은 중국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 측이 요청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외부 일정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례적 행보 때문에 중국 측이 국빈 정상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